2월 21일 뉴욕증시는 1월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개장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막판 빠르게 반등해 다우지수와 S&P 500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나스닥지수는 낙폭을 줄였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지수 0.13% 상승, S&P 500지수는 0.13%는 상승했고 나스닥지수는 0.3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장마감 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8%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시간외에서 급등했고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 전일 대비 1.4%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S&P 500 지수 내 기술주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관련주가 1%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. 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. 페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습니다.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가자는 FOMC에서 통화정책 기조 완화를 위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.